안녕하세요. 맛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리는 기호식품입니다. 때때로 기이한 현상이나 동물들이 발견되고는 합니다. 그 동물들의 정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형 현생공룡의 정체입니다. 남미와 마다가스카르에서 현생공룡이 발견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브라키사우루스와 비슷한 외모를 하고 있는데 현재 지구의 흐름에 맞게 소형화가 완료된 듯 보입니다. 작은 체구를 지닌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뛰어다니는 폼 또한 공룡과 상당히 흡사합니다. 이는 아프리카와 남미 부근에서 발견된 영상들이 많아 더욱 호기심과 실제로 존재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드는데요. 공룡은 대멸종을 통해 현재는 다른 동물로 진화를 마쳤거나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라기 월드가 현실로 벌어졌다는 사실에 저릿저릿한데요. 이 영상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었는데 화질이 좋지 않아 알아차리는데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영상의 공룡은 바로 여우 원숭이와 코아티가 뛰어가는 것을 역재생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정상 재생했을 시 알아차리지 못했던 여우 원숭이와 코아티의 형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을 알고 보니 조금 열이 받는데요. 속았습니다. 화딱지 뒤집어집니다. 하지만 웃자고 만든 영상에 쌍욕지거리하면 쫌생이처럼 보일까봐 참아야겠죠. 여우 원숭이나 코아티가 보행을 할 때 꼬리를 들고 다닌다는 사실을 또 알게 된 듯한 사례인 듯합니다. 어렵사리 복원한 공룡의 생태나 새로 발견된 신종 공룡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해양 괴물의 정체입니다. 브라질 남동부 해안에서 2m 길이의 해양 괴물이 발견되었습니다. 한 사진작가가 해변의 바위에서 모델을 촬영하던 중 어떤 동물의 사체를 보고 관심을 갖게 된 것인데요. 뱀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날카로운 이빨이 조금 달랐고 마치 괴물을 보는 듯 했다고 합니다. 바다의 괴물이지만 미처 다 자라지 못하고 죽은 것이 아닐까도 생각이 드는 몰골입니다. 거대한 크기가 관심을 끌었고 바다 괴물의 사진을 찍어 SNS에 게시했는데 이 동물의 정체에 대해 갑론을박이 이어졌다고 하죠. 이 괴물의 정체에 가장 근접한 추측을 하게 된 해양 생물학자 에릭 코미는 이 동물의 정체가 전박이 곰치라고 밝혔습니다. 물어뜯는 데 특화되었고 비늘이 없어 특이한 외모를 갖고 있는데 바닷속 모래바닥에 굴을 만들고 몸을 숨기며 산다고 합니다. 먹잇감이 지나가게 되면 잠복해 있던 주둥이를 꺼내 낚아채는 습성으로 사냥을 진행하는 동물이죠. 먹이는 물고기나 갑각류 그리고 연체동물을 주로 먹기에 인간에게 큰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고는 밝혔지만 무서운 주둥이에 스치면 부상을 입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아마 그물에 걸렸다가 어부에게 버려졌고 파도에 휩쓸려 해변으로 밀려들어온 것이 아닐까 판단했습니다. 곰치는 입이 두 개입니다. 입속에 또 다른 입이 있는데 순간적으로 밖으로 튀어나와 잡아 끌게 되면 어지간한 먹잇감을 놓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공격 능력으로 산 것까지 잡아먹는 순간도 있으니 괴물이 맞긴 한 듯합니다. 세 번째, 용혈수입니다. 이번엔 동물은 아니지만 생물의 범주에 들어가는 나무를 알아보았습니다. 한 나무를 뵌 사진이 떠돌았는데 너무도 아팠는지 피를 질질 흘리고 있습니다. 코피나면 지는 거랬는데 얘는 이미 철철 흘러 넘칩니다. 몸을 두동강 냈는데 피가 안 나면 이상한 것이지만 얘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원래 자르면 빨간 수액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 식물은 사실 나무라고 표현했지만 나무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이 식물의 수액은 붉어 피와 같아 보여 용혈수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죠. 서식지가 예멘의 한 섬에만 서식하여 제한적인 서식을 보이고 이 지역은 3400만 년 동안 분리되어 독특한 식물군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 섬에만 사는 식물이 상당히 많고 지역 사람들에게 상당한 자원이 되었습니다. 가축들에게는 적은 양의 열매를 먹이면 건강이 좋아지는데 많이 먹이면 또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수액은 각성제로도 활용이 되며 뿌리는 고무수지를 생성하고 치약으로도 활용합니다. 그리고 류머티즘 치료에 활용이 되고 잎은 구충제로도 쓰여 버릴 것이 없는 소중한 자원인 것입니다. 지금은 그 수가 상당히 줄어 보호가 필요한 식물로 여겨지는데요. 한국에서도 수입을 해 키우는데 관상용으로 기른다고 합니다. 특이한 생김새만큼 특이한 피를 흘리는 용혈수입니다. 용혈수의 피는 수액이었고 어쨌든 빨간 물이 나오면 아픈 것은 매한가지인 듯합니다. 지금까지 기이한 생물들의 정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정체가 뭔지 궁금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자주 올라오는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고 싶다면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